다음은 한밤 특종입니다. 네? 드디어 나오는구나. 특종입니다. 드디어 나와. 자, 이번 주 실시간 인기 검색어 이분 이름이 떠나질 않았었습니다. 예, 열애로 세상을 발칵 뒤집은 바로 당사자를 아주 어렵게 저희가 모셔서 제가 직접 심경을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다. 특징. 자, 수영 씨. 네. 좋은 소식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잘 만나고 계시죠? 예, 뭐. 많은 분들이 너무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니 주변에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어때요 주변 반응이? 누가 가장 놀라시던가요? 뭐 아무래도 뭐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때문에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축하해주시는 네.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네. 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해요. 네. 본인 스스로도 많이 놀라셨었다고. 제가 가장 많이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뭐, 예, 좋은 소식이니까요. 예.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이랑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4년에 앞으로도 남은 2014년에는 물론 개인적인 소식도 좋지만 소녀시대로서 더 다양한 활동과 그리고 또 앨범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소식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놀래키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좋은 소식인데 뭐. 또 수영 씨 말띠잖아요. 네. 올해 말에 했는데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아니, 오늘 준비한 소식도 네. 많은데 제 얘기는 그만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네네.